민주당 소속 전남도 의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정치 보복을 선언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서 과거 정부의 적폐청산과 국정농단 심판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며 만일 문재인 정부의 적폐라 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은 윤 후보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 전남특보단도 윤 후보의 정치보복 선언을 비난하고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검찰 출신 대선 후보가 아무렇지도 않게 보복 수사를 공약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검찰이 윤석열 사단의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것을 막을 것이다.